내가 찬송받으실 예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잠깐 침묵하십니다. 대대장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긴장감이 전체에 차오릅니다. 모든 정죄의 세력, 죄가 지금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집대성됐습니다. 최후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즉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냐? 예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를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들이 때때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차리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잠잠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결국 적대자들 앞에서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마귀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칭호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편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죄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혐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류적인 비겁함과 그 집단적인 죄 앞에서의 무능을 우리는 뼈저리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용기를 보이지 못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스스로 내가 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죽음에 넘기우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그 육신에 속한 죄가 큽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그 큰 사랑과 천둥 같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서 작은 목소리로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죄가 큽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들을 모두 다 집대성돼서 모아서 그 무정함과 불신앙과 배신과 저주와 비겁함과 그리고 방탕과 음란과 그리고 그 모든 집대성된 죄들을 주님은 받아들여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항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죄를 받아들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또 한 명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던 제자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너마저도 예수님이 가짜 증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신문을 통해 진실을 말할 때 그는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를 주라고 증거할까요?
모두가 죄에 감염되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감염되었는데 누가 그를 주라고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변명하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저,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고 정죄하고 죄의 바이러스 노릇했던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포도나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참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